Okay, each of the 문제풀이. Yesterday, each of the students was interviewed before the test겠죠. Okay, 일단 yesterday가 있으므로 동사의 시제는 뭐가 돼야 되겠다? 과거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each of the 복수명사는 뭐 취급한다? 그렇죠. 그래서 해석하면 어제 학생들 각자가 뭐 했다? 인터뷰를 받았던 거죠. 수동태죠, 지금. 인터뷰 받았다. Before the test. 시험 치기 전에 인터뷰부터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시제와 그리고 수가, 시제가 과거고 수가 단수니까 was가 가장 적절한 수동태 문장이겠습니다. be 플러스 입장 바뀐 어떤 시 수동태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끊어 있기는 이렇게 돼. 2 days is a short time for me to finish the work.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이틀은 어떻다? 짧은 시간이다. 이런 부분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런다? to 부정사의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죠. 나로서는 이렇게 해서 가지고 나로서는 뭐 하기에 그 일을 finish 그렇죠. 끝내기에는 이틀은 나한텐 그 일을 끝내기엔 짧은 시간이야.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떤 금액이라든지 어떤 뭐 일수라고 해야 되겠죠. 날짜의 개수 이런 것들은 two days, 암만 길어봤자 day가 아니고 it 취급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fact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시제는 현재고 수는 단수니까 어울리는 비동사는 is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빈칸의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The doctor asked me more I had an allergy to nuts. 그래서 일단은 뭐 ask가 뭐 물어보다란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습니까? 그렇죠, 요청하다란 뜻도 있는데 뭐 ask me 일단 뭐 ask 당한 사람은 me인 것 같아. I had an allergy to nuts. I had an allergy to nuts의 뜻은 내가 견과류에 알러지를 갖고 있다. 견과류 알레르기 갖고 있다 라는 얘긴데 뭐 결국 여기에 써있는 if가 제일 잘 어울리겠네요. The doctor asked me if I had an allergy to nuts 해서 의사가 나한테 그래서 if의 뜻은 둘 중에서 뭡니까? 셋, 사실은 셋 중이지만 어쨌든 둘 중에서 인지 아닌지를 물어본 거죠. 그렇죠? 의사가 나에게 견과류에 알러지가 있는지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 아닌지이기 때문에 이 if는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If Sally exercises to keep slim. To keep slim. 일단 셋 중에서 뭐죠? 명형부 중에 뭐죠? 그렇죠. 부사적이죠. 그렇죠. 그럼 부사적인 여섯 가지 중에서 뭡니까? 그렇죠. 의도죠. 의도. 살, 그러니까 날씬함을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To keep slim 하기 위하여. 날씬한 상태, 슬림한 상태, keep 뒤에 어떤 시입니다. 그러니까 슬림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fat이 되겠죠. 그러면 비슷한 말은 뭐예요? thin이 되겠죠. to keep thin, 근데 to keep thin보다는 to keep slim을 훨씬 더 뭐 입에 착착 붙기 때문에 날씬함을 유지하다, keep slim 이렇게 씁니다. 어쨌든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if Sally exercises 그러면 이 if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또 2번이죠 인지 아닌지 셀리가 운동을 하는지 아닌지를 to keep slim 하기 위해서 날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셀리가 운동하는지 아닌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뜬금없이 이 문제는 왜 나왔죠 이게 뭐와 관련된가 이거의 제목이 뭐예요 일치와 화법이죠 그러면 뭐 이거 어떤 문법적인 이유가 있어서 나왔을 텐데 이 문제의 주소는 어디다? 화법인 거죠 화법 그쵸? 지금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다 무슨 화법이에요? 간접 화법인 거죠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러면 미리 불러놓을 걸 어차피 해야 될 걸 오케이 그래서 나와 이제 지금 써 있는 문장들 top most 이제 여기 이제 실제 뭐 있는 문장 지금 있는 건 전부 다 간접 화법이니까 the doctor가 뭐 했다 asked me 했다 if I had an
allergy 아이고 G to nut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can you tell me if Sally exercises to keep slim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좀 뭐 어렵긴 하지만 얘는 확실히 가능하죠. 이거랑 같은 문장이 뭐란 말이에요? 누가 다? 더? 닥터가 뭐 했다? said to me 쉼표 쌍따옴표 그 다음 뭘까요? 그렇죠. Do you have an 그렇죠. allergy to nuts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The doctor said to me 의사가 나한테 말했다. Do you have an allergy to nuts? 견과류에 있습니까? 알러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자 얘는 뭐 조금 can you tell me 때문에 어색하긴 하지만 뭐 can you tell me 해놓고 쌍따옴표 처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가능은 한데 can you tell me 그렇죠. Does Sally exercise to keep slim 하고 무슨 표? 물음표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됐습니까? Can you say to me 겠죠 원래는 Can you say to me Does Sally exercise to keep slim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요렇게 돼 있고 끝에 물음표고 Does Sally Do you have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걸 보고 뭐 없는 직접 의문문이라 그럽니까? 그렇죠.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문이니까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문은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는 인지 아닌지 라는 if나 whether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정답은 if를 써도 되지만 뭘 써도 상관없어요. whether를 써도 정답 처리 되겠죠. 됐습니까? 정답은 if 또는 whether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칼질하랍니다. 됐습니까? 누가? 오케이. 누구한테? 몰리한테 누가 몰리가 이거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몰리가 어디에서 부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주소 이 문법의 주소는 또 화법인 거죠. 지금 써 있는 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화법인 거야? 간접 화법인 거죠. 그럼 이제 뭐 완성시켜보면 가볼까요? Mino asked Molly what 여기 쳐다봤죠? 그렇죠. She was doing in the kitchen. What she was doing? Mino asked Molly what she was doing in the kitchen. 됐습니까? Okay. What she 한 다음에 얘를 쳐다본 이유는 이거와의 또 다른 문법이 뭡니까? 일치죠. 일치. 시제 일치. 됐습니까? 주절의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여기서부터 종속절이죠. 종속절의 시제는 뭐 또는 뭐? 과거 또는 과거 완료. 그렇죠. 오케이. 저희 목소리 들리니까 되게 좋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정답은 what she was doing인데 그러면 이제 그걸로 또 바꾸면 민호 said to Molly 한 다음에 자, 뭐 쭉쭉 봤죠. 말을 듣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다? What are you doing in the kitchen? 이렇게 직접 화법이 되겠고 의문문이죠. What are you doing in the kitchen? 너 부엌에서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었겠죠. 그래서 Mino said to Molly, What are you doing in the kitchen?이 직접 화법이고 또 직접 의문문이었는데 간접 화법으로 바꾸니까 Mino asked Molly, What she was doing in the kitchen?이라는 여기는 시제가 현재인데 여기는 과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물었던 게 과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화법이라는 건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법들이 들어가야 된다. 시제 일치라든지 주어를 뭐를 되살려야 될 건지 주어의 인칭을 유가 왜 쉬로 바뀌는지 또 간접 의문, 직접 의문 이런 종합적인 기술들이 필요한 게 화법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어색한 것은 이라고 막 말하고 있습니다. Ellen said that he 나왔어요. 그러면 자 결국 여기에 누군지 몰라도 이게 누구 건지 몰라도 이렇게 밑줄을 잘 쳐놨죠. 됐습니까? 자 여기 이제 밑줄 쳐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 친구가? 그렇죠. 주절에 뭐를 확인한 거야? 시제를 확인한 거고 주절의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에 시제는 뭐 또는 뭐 과거 또는 과거 완료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Alan said that he was baking cookies 가능할 거고요. Took part in the campaign. Took part in the campaign에 뭐 캠페인에 참가했었다고 말했다가 되겠죠. 가능하겠고요. 시제 과거니까. 그 다음에 had visited his grandparents. Alan이 말했는데 그가 그의 조부모님들을 뭐 했었었다? 방문했었었다. 그 다음에 that he makes it a route to take a walk every day. 어? 과거인데 이건 틀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3번과 5번이죠. 근데 5번은 답이 안 되는 이유가 이 부분을 해석해봐. 여기다 집어넣고 해석을 했더니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그쵸? 자, 어쨌든 여기 집어넣으면 that he makes it a rule to take a walk every day 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엘렌이 말했는데 그가 뭐 했답니까? 규칙으로 삼았대죠. 그쵸? 규칙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요? 여기에? 그쵸?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규칙으로 삼았다. 무엇을 규칙으로 삼았다? 매일매일 산책하는 것. 그래서 이 문장, 5번 문장에 들어가면 엘렌이 과거에 말했는데 그가 매일매일 산책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다고 말한 거예요. 나 매일매일 걷기로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5번이 여기에 들어갈 말로 어색할 뻔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엘렌이 한 말이 지금 이 시점에도 적용되는 뭐를 얘기하고 있다? 팩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어느 파트에서 다뤘습니까? 시제일치의 예외에서 다뤘죠. 됐습니까? 이 문장이 집어넣으면 해석에 엘렌이 말했는데 그가 매일매일 산책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다 만들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도 엘렌이 산책을 하고 있는 조건이라면 이렇게 시제의 일치의 예외에서 팩트를 전달하는 현재 시제를 얼마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문법이고요. 뭐 he will read the cookbook. 얘가 들어가고 싶다면 어떻게 붙어도 고쳐줘야 됩니까? 그렇죠. 뭐 대신에 will 대신에 would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Alan said that he would read the cookbook. 이렇게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맞아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조금 있네요. 5번에서는 자, 선생님이 이 it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랬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조만간 만나게 될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뭐다? 얘가 가목적어입니다. 그럼 가목적어가 있단 말은 진목적어가 있단 말이고 진목적어는 바로 어느 부분이다? To take a walk every day.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진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방주사 좀 나와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케이. 그는 그녀가 스파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고 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스파이였다는 것이 좀 뜯어보세요. 깨달았다. 됐습니까? 그는 그녀가 스파이였다는 것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그러므로 그녀가 스파이였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자, 이러한 한글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무슨 문법을 소환할 거라는 걸 좀 깨달으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문법을 소환하겠다? 5형식이죠. 그쵸? 자, 이 표현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사용해야 되는 문장의 구조가 뭐다? 5형식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영어로 이제 표현해보면 he가 뭐 했냐면 he가 found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he found what? That she was a spy too.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So that she was a spy was true.
그러므로 한글로 써 있는 걸 영어로 표현 so that she was a spy was true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영어에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아이고 여기서부터 에이 왜 안 잡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렇죠? 주어가 너무 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가 너무 길 때 쓰는 방법이 바로 뭐였다? It was true that she was a spy 라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똑같은 게 5형식에 적용된단 말이야. 자 이게 예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부릅니까?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죠. 그렇죠? 목적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문장을 파악하기가 힘들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뭔 짓을 하느냐. 여기에다가 야 너 암만 길어봤자 이시잖아. 됐습니까? 한 다음에 이 녀석을 어디다 갖다 붙여버리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 He found it true. 그는 그게 사실인 걸 깨달았어. 그거 뭐? That she was a spy였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감옥적어라고 합니다. 진목적어 자리에는 이와 같이 겉 만드는 대수로 잡혀온 완벽한 문장도 되고요. 투두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곧 만나게 될 감옥적어, 진목적어라는 문법입니다. 몇 형식에서? 정리해보면 그렇죠. 정리해보면 5형식에서 목적어가 길면 누가 등장을 늦게 하게 돼서 목적격 보호가 저 뒤에 처박혀 있어서 무슨 소리 하는지 파악하기 힘들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he found it true. 그럼 그게 진실인 걸 깨달았어. 그거 뭐? That she was a spy.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걸 보고 감옥적어, 진목적어라고 할 예정입니다. 뭐 별거 아니죠? 그렇죠? 왜 눈이 이렇게 동공지진들이야. 됐습니까? 곧 만나게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딴 거는 뭐 특별히 할 거 없네요. 이것도 사실은 어디에 들어가는 문법이냐면 이것도 화법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걸 쌍따 that을 떼버리고 he said that I will read the cookbook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화법으로도 전환될 수 있는 문법이고요. 자 그럼 다음 문장은 간접 화법으로 바르게 바꾼 것을 했습니다. Hey, his mom said to me, don't surf the internet until late at night. 엄마가 나한테 말했어요. 그렇죠? 말했는데 뭐 하지 말라고? 인터넷 서핑하지 말라고. 언제까지? 밤 늦게까지. 밤에 늦게까지 인터넷 서핑하지 마라. 밤에 늦게까지 유튜브 보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놓고 이 문법의 주소는 화법인데요. 그렇죠? 자, 여기를 보고 우리 문법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여기 요렇게 밑줄 걷고 뭐라고 부를래? 명령문이죠, 이거. 그쵸? 쌍따옴표 안에 있는 직접 화법 속에 있는 게 명령문이죠. 됐습니까? 그럼 명령문이니까 명령문을 간접 화법을 직접 직접 화법이었는데 간접 화법을 바꿀 때는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을 누구누구에게 말했다 이거겠죠. 그쵸? 뭐뭐 하지 말라고 말했다. A에게 뭐뭐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거겠죠. 그쵸? A에게 뭐뭐 하지 말라고 말했다. 뭐 A에게 뭐뭐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런 거 하면 뭐가 떠오르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문장의 구조는 누구 손가락일까? Tell A to do죠. 됐습니까? 이걸 사용하라는 건데 근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to do에다 뭘 넣어야 돼? not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다? not to do. 그렇죠. tell I not to do를 만들라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mom told me not to surf the internet until late at night. 이게 정답이겠네요. 자, 화법에서 여러분들이 좀 지나가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직접 화법이 명령문일 때는 하라는 명령인 문일 때는 기본 구조가 tell A to do 였습니다.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하지 말라고 하면 tell A not to do 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하다. 물론 전달 동사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뭐 advised 라든지 됐습니까? 또는 뭐 ordered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죠. mom ordered me. order 뭐 하다 주문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뭐 하다 명령하다. 근데 명령하다니까 엄마가 나한테 그렇죠? 하지 말라고 시켰죠.
그 전달 동사가 뭐가 될 수도 있어? 이런 게 될 수도 있죠. 그쵸?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Mom made me not surf the internet until late at night.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make, have, lesson 무슨 동사? 사역동사니까 원형 부정사 to가 없는 do의 형태를 목적격 보호자리에 make a do 기억나시죠? have a do, let a do 이런 것들 and not surf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놀래 됐습니까? 원형 부정사입니다. 2가 없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도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응용 문제로 여기에서 이제 tell이라는 저 우리 5-3에 A가 사용되면 told me not to surf겠지만 이걸 또 시킬 수도 있겠죠. 어차피 시켰다는 얘기니까. 사역동사를 사용하면 원형 부정사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간접화법을 직접 쌍따옴표 안으로 넣으래요. She asked me if I was reading it.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죠. 뭘 물어봤습니까? 내가 그것을 읽고 있는 중이었는지를 물어봤죠. 됐습니까? 그러면 쌤이 나한테 내가 그것을 읽고 있는 중이었는지 물어봤으면 쌤이 나한테 말했죠. 그쵸? 아이고야 얘까지 아니네. 그쵸? 여기까지는 맞죠. 1번 2번 탈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if가 인지 아닌지니까 지금 여기에서 살포시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 뭐가 붙을 예정이고 물음표가 붙을 예정이고 if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없는 직접 의문문이 되겠다. 의문사 없는 됐습니까? 그래서 are you reading it 하면 되겠네요. Sam said to me are you reading it? 너 그거 읽고 있는 중이야? Sam이 나한테 말했다. Are you reading it? 됐습니까? 오케이 이놈 좀 수상한데 이렇게 잘할 리가 없는데. 오케이. 계속해서 8번 미출신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오케이. 그래서 A number of students are present at the meeting. Some of them are my friends 하고 있죠. 일단 눈에 띄는 게 뭐가 하나 있냐면 뭐가 보여요? Be present at. 그렇죠. Be present at의 뜻은 그렇죠.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였죠. 뭐 선생님이 요렇게 표시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Be present at 제 반대말은 be absent from 이었습니다. 뭐뭐를 빼먹다 be absent from be present at 뭐 present가 선물 말고 참석한 현재의 이런 뜻이 있다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Be absent from, be present at. 그렇습니까? 이제 중3이면 알아둬야 할 수거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왜 놀랬어? 자, 그래서 뭐 잘 정답을 찾았네요. A number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many니까 many books money, many students. 그렇죠. A lot of students. 한번 길어봤자 day니까 여기 are한테 시비 걸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are present at meeting 그 회의에 참석합니다. Some of the students 잠만 길어봤자 they니까 얘한테 시비 걸면 안 되죠. They are my friends. 그들 중 몇몇은 내 친구들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8번 문제는 a number of하고 the number of가 차이가 뭐가 나는가를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간접화법으로 바꿔 쓴 문장에서 밑줄친 1, 5 중 뭔가 틀린 게 있으면 바르게 고쳤어라. Richard said I'm going to visit my uncle tomorrow. 리차드가 뭐 했냐면 말했습니다. 말했던 시제는 과거에 얘기했는데 과거 그 당시에 과거의 미래를 얘기한 거죠. 나는 뭐 할 계획이다? 방문할 계획이다? 나의 삼촌을 내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tomorrow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직접 말할 때는 내일이지만 간접적으로 말할 때는 그 다음 날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I는 누구를 잡아온 거야? 리차드를 잡아왔죠. 그렇죠? 리차드는 안만 길어봤자 he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said의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he was going to 아무 문제 없죠. 여기 있는 1, 2, 3 다 맞았네요. 그러니까 he was going to visit. 그 다음에 얘가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my uncle은 이 사람의 uncle이었으니까 얘가 he로 바뀌었으면 여기에 my는 뭐로 바뀌어야 돼? 그렇죠. his uncle. 그 다음에 tomorrow는 뭐로 바뀌는 게 당연하다? the next day. the next day도 되고 뭐도 됐더라? the 그렇죠. the following day. follow가 뒤따르다 라는 뜻이니까 뒤따라오는 날 우리말스럽게 하면 다음날이 되는 거죠. the next day, the following day. Richard said that he was going to visit his uncle the next day. 그러니까 지금 여기 my가 있으면 여기서는 리차드가 리차드 본인이 리차드의 삼촌을 다 내일 만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리차드가 우리 삼촌 만나러 오겠다 라고 얘기했다는 이상한 문장으로 바뀌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잠깐만요. 오늘 결석한 똥강아지 거. 에이 몰라 나도 예매기네. 그 다음 계속해서 10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쌍따옴표 있는 것을 쌍따옴표 없애달라. 오케이. 그래서 Linda said to me, did Harry fly to Rome 2 weeks ago? 하고 있죠. 그래서 Linda가 나한테 말했는데 끝에 물음표가 붙는 말을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가 직접 의문문인 특징을 쌍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들의 어떤 특징들을 써보면 일단은 직접 의문문이고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의문사가 없죠. 그렇죠? 그럼 인지 아닌지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직접 의문문이 좀 이따가 뭐로 바뀔 예정이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어떤 뭐 여기에 I라든지 He라든지 She가 있었으면 쌍따옴표 안에 I, 뭐 He, You 이런 게 있었으면 그 적절하게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다행히 걔는 없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해석해보면 린다가 나한테 말했는데 해리가 뭐 했었니? 비행기 타고 갔냐 이 말이죠. 저 어디로? 로마로. 언제? 2주 전에. 그렇죠. 해리 비행기 타고 로마에 2주 전에 갔었냐? 라고 린다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린다가 나한테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린다 asked. 벌써 틀렸네요. 문제 오류가 하나 보이죠. 그렇죠? 뭐가 보여요? 린다 asked me가 빠졌죠 지금 문제. 됐습니까? Linda asked me. 이건 문제 오류입니다. 출제자 오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주절의 시제는 뭔데? 과거인데 직접 의문문에 그 당시 시점에 뭐가 됐어? 당시 시점에 과거죠. 그러면 지금 과거와 과거를 만나서 무슨 시제가 탄생해야 됩니까? 대과거 시제가 돼야 되는데 틀렸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Harry flew가 아니고 if Harry had flown to Rome. 그 다음에 이 부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2주 전에가 쌍따옴표 안에 있을 때 뭔데? 2 weeks ago인데 얘가 화법 전환되면 어떻게 된다? 2 weeks before. 됐습니까? 그러니까 before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 지금 flew가 틀렸죠. had flown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랐어라. 오케이. 뭐 가만 보니까 뭐 이런 게 보이네요. 그쵸? 뭐 이런 것도 보이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얘도 이렇게 동그라미 쳐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문법의 주소가 어디다? 일치. 그렇죠. 일치 중에서 그 중에서도 수의 일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뭐 고르는 게 동사예요. 그렇죠. 동사주. 그러면 지금 주어 자리에 뭔가가 있는데 얘를 단수로 볼 거냐 복수로 볼 거냐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3/4 of our body 뭐 made 뭐 of water.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 해석해 보면 우리 몸의 4분의 3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물로 구성된다. 우리 몸에 4분의 3이 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
자, 이 녀석의 주소는 이게 분수 오브 무슨 명사? 단수 명사죠. 사람 몸을 이렇게 그렸는데 되게 잘 그렸죠. 이 중에 70%면 동그라미 테두리 몇 개? 한 개죠. 만만 길어봤자 it is죠. 그러니까 the force of our body. 분수 of 단수 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는 거죠. Okay. The force of our body is made up of water. 우리 몸의 4분의 3. 4분의 3이면 몇 퍼센트쯤 되죠? 한 70% 정도 되겠죠? 그렇죠? 70%는 물로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B 문장 Most of my friends bore pets at home. 그래서 내 친구 이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내 친구들 중 대부분은 내 친구들의 대부분은 집에서 애완동물을 기른다라는 얘기고 Most of my friends는 안 만기로봤자 they죠. 그러니까 they keep pets at home. Most of 무슨 명사? 그렇죠. 그럼 내 친구가 만약에 10명인데 뭐 most of 하면 9명쯤 되겠죠. 그렇죠. 9명쯤 되는 친구는 당연히 안 만기로봤자 되겠죠. They keep pets at home. 그니까 그 다음에 some of her free time. some of 무슨 명사? 단수 명사는 당연히 단수 취급하겠죠. It was spent on watching movie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spent는 몇 번째 녀석이에요? 세 번째 녀석인 거죠. 그럼 이 문장 해석하면 Some of her free time was spent on watching movies의 뜻은 그녀의 자유시간의 일부가 뭘 하는 거야?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거죠. 소비된다 이 말이죠. 그녀의 자유시간의 일부분이 Some of her free time was spent 뭐 하는데 소비된대요? 그렇죠. 영화 보는데. 됐습니까? 자유시간이 있으면 여러가지 활동을 하지만 그 중에 뭐도 한다? 영화도 본다. Some of her free time was spent on watching movies.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표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파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깐 같은 표현이 누가다? She가 뭐한다는 얘기야? She가 뭐한다? She가 뭐한다? Spent 한다. 그렇죠? She가 spent 하는데 what? She spent what? 그렇지. Some of her free time. 뭐 하는데? On watching movies.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 넣으면 되겠네. 언제요? 아, 참,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 녹아 들어가 있네. 됐습니까? 자, 이걸 갑자기 하는 이유는 뭐냐? 뭐뭐 하는데 뭐뭐를 쓰다 라는 구조 문장의 구조는 뭐냐 뭐뭐 하는데 뭐뭐를 A를 쓰다 라는 표현 spend A on doing 또는 spend A doing 이라는 이 구조 자유시간 활동 말하기입니다 spend A doing spend A on doing A를 doing 하는데 쓰다 여기 보통 시간 같은 게 옵니다 시간 free time 같은 거 집어넣으면 자유시간 활동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I spend my free time on listening to music. 나는 자유시간 활동이 음악 감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spend a doing 이라든지 spend a on doing 같은 구조도 잘 알고 계셔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2학기 때 대화 파트에 나올 예정이니까. 됐습니까? 지금은 이 문장을 수동태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C는. 오케이. 그 다음에 어쨌든 전체 문제는 좋아. 뭐 분수 오브 단수 명사 단수 취급 모스트 오브 복수 명사 모스트 오브 단수 명사는 또 단수 취급 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수의 일치였습니다 12번 문제 대화의 민간에 알맞은 것을 골라달라 그래서 A가 뭐라 그래 Who knows the secret 뭐가 뭐인 의문사가 주어져 누가 비밀을 알고 있냐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maybe both Julian and his brothers를 안만 길어봤자 뭐다? They죠. They know the secret 하고 있죠. 아마 Julian과 그의 브라더들이 다 알고 있을 거야. 양쪽 모두가 알고 있을 거야. 자 만약에 이런 대답이 아니고 Julian과 그의 브라더들 중 한 명이 한쪽이 알고 있다였으면 문장이 어떻게 바뀔 거고 Maybe either Julian or his brothers 하지 맙시다 일단 단수로 취급해서 Maybe either Julian or his brother
그렇죠. those is로 바뀌겠죠. either A or B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both A and B는 복수 취급하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either A or B는 단수 취급, 얘는 단수, both A and B는 복수 취급, 여기서는 both A and B니까 복수 취급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뭐래요? What did the doctor say to Peter? 그렇죠. 의사가 피터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의사가 피터한테 뭐뭐 하라고 말했든지 아니면 뭐뭐 하지 말라고 말했겠죠. 그쵸? 됐습니까?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의 기본 형태는 tell A to do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뭐 tell 대신에 advise 써줘야겠죠. 됐습니까? regularly 규칙적으로죠. 그래서 the doctor, 의사가 남자였던 모양이죠. the doctor advised Peter 대신 왔죠. to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하라고. the doctor said advised Peter to exercise regularly, 피터에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됐습니까? 그러면 닥터가 피터한테 직접 한 말은 쌍따옴표 처리하면 he said to Peter. 그렇죠. exercise regularly 무슨 문? 명령문. 됐습니까? 명령문을 말했겠죠. He said to Peter, 쌍따옴표,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인 운동 좀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14번. 두 문장을 간접의문으로 쓸 때, 그냥 뭐 대놓고 이건 간접의문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한 문장은 계속해서 다 물음표를 달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don't remember인데 볼까? 어이구야, 5번이네? 그쵸? 네. 주절의 동사가 뭐 중에 하나야? T, B, G, S, I죠. T,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됐습니까? 자, 그럼 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 don't remember, 난 기억이 안 나는데 Does it live in Seoul? 그는 서울에 살고 있니? 니까 I don't remember if he lives in Seoul. 나는 그가 서울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됐습니까? 뭐 I don't remember 해도 되고 난 모르겠다는 얘기니까 I don't remember 써도 되고 I don't know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I don't know if he lives in Seoul. 같은 얘기 하는 거죠. I don't remember나 I don't know나 기억이 안 난다나 난 모르겠다나 똑같은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I wonder, 난 뭐 한다? 궁금하다. Can Jack come to the farewell party? Farewell party가 뭘까요? farewell, 송별 파티. 송별이 뭔지 몰라? 잘 가라고 하는 파티. 헤어질 때 하는 파티겠죠. 노래 별 아니고요. 재미없네. 됐습니까? 오케이, 송별 파티입니다. 그래서 나는 궁금한데 잭이 송별 파티에 올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합친 문장은 뭐다? I wonder whether Jack come to the farewell party. 됐습니까? 영어는 입이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if 써도 되는 거 맞고요. Can you tell me what time does the train leave? 그래,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몇 시에 기차가 떠나니? 합치니까 뭐가 됐다? Tell me what time the train leaves. Does가 leave 속에 들어가서 what time it leaves 만들어주면 되겠고. I want to know. 난 뭐 하고 싶다? 알고 싶다. Who served this quiz? 누가 이 퀴즈를 풀었니? 합치면 뭐가 된다? I want to know who served this quiz. 그렇죠. 지금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그대로인 이유는 직접 의문문이 의문사가 주어였기 때문에 물어보는 말을 만들 때도 어순이 안 바뀌었으니까 간접 합법으로 바꿀 때도 어순이 바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5번 틀렸죠. Do you guess? 너는 추측하니? 하고 How can she get first prize? 그녀가 어떻게 우승을 할 수 있었니? 야, 있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둘을 바르게 합치면 How do you guess she can get first prize?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can she get이 뭐가 돼야 될 텐데 she can get이 돼야 How가 앞으로 간 건 좋았죠. 그쵸? 잘했는데 그래서 can she get을 she can get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15번 밑줄 친 부분이 어색한 걸 묻고 있는데 밑줄 친 것만 일단 집중적으로 묻고 보니까 1번은 are, 2번은 have, 3번은 there are, 4번은 has, 그 다음에 are 이런 내용. 그러니까 지금 동사에다가 다 밑줄 쳐놨어요. 그쵸? 그래서 이 문법의 제목은 뭐다? 일치죠. 그 중에서도 뭐일 거다마 수의 일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사에다가 쭉 밑줄 꺼놨으니까 동사 앞에는 무슨 어가 있을 거고 주어가 있을 거고 주어를 단수 취급해야 되는지 복수 취급해야 되는지 그 얘기죠. Okay. The watch and chain are too expensive. 하고 있습니다. The watch and chain are too expensive.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시계와 시계줄이 어떻다? 너무 비싸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The watch and chain are too expensive. 그러면 the watch and chain 한번 길어봤자 day입니까? 그래요? 2번 The number of bookstores has decreased rapidly.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뭐의 뭐가? 서점의 숫자가 뭐해왔다? 감소해왔다. 어찌 감소해왔다? 그쵸.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rapidly는 만나본 적 있죠? 그쵸.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quickly, 뭐 suddenly도 되겠지만, quickly, rapidly. 그래서 급격하게 서점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줄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 시절 했으니까 계속적이죠. 계속 줄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have가 아닌 건 뭐 해야 되겠다. 당연히 has 해야 되겠죠. 아까 전에 a number of 나왔었죠. 이번엔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뭐들의 개수이기 때문에 암만 길어봤자 뭐다? it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are some actors on the stage. 누가 있다? 몇 명의 배우들이 있다. 무대 위에. 틀릴 이유 없고 중일 문법이죠. 됐습니까? some books money. 북스 왔고 썸 북스는 암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R랑 같이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every room in the hotel has a bathroom. 그래서 어떤 뭐가 뭐하고 있다? 호텔에 있는 모든 방은 화장실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암만 길어봤자 it 맞죠. Your shoes are different from mine. 네 신발은 내 거랑 다르다 하고 있죠? 그쵸? 여기에 이거는 뭐 때문에 나왔냐? Your shoes, your gloves, your pants. 항상 쌍으로 쓰이는 것들은 암만 길어봤자 뭐다? day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문제는 조금 1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두 개라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뭐지? 뭐 할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실과 바늘. needle and thread 이런 게 있어요. needle and thread 실과 바늘 뭐 그 다음에 뭐 할까 ham and eggs 이런 것들 ham and eggs 햄과 달걀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있어? 아 또 뭐라 그럴까? 뭐 없나? 뭐 맨날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있잖아. 실 가는 곳에 바늘 있고 바늘 가는 곳에 실 있고 뭐 이렇게 맨날 이제 막 둘이 같이 있어야지 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쵸? 그런 건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 돼요. 그래서 얘도 is가 와야 됩니다. The watch and chain.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손목 시계하고 시계를 손목에 걸기 위한 이 체인 있죠? 그쵸? 이게 같이 있어야지 내 손목에 붙어서 지 역할을 할 거 아니야. 실과 바늘처럼. 실만 가지고 뭐 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옷을 꿰매야 되겠다. 일반적인 용도일 때 실만 가지고도 안 되고 바늘만 가지고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쌍을 이루어야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내가 봤을 때는 왜 이런 문제 오류가 생겼냐면은 이거를 원래는 이 교재에 넣었다가 이런 설명을 넣었다가 뺀 것 같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단수 취급이고 저것도 더 넘버 오브 복수 명사도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어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쭉 있다가 여기 왜 이렇게 생겼지? 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찾는 거죠. Look sad. He had bought the shirt on sale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물론 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가장 집중적으로 쳐다봐야 할 곳이 두 군데가 있죠. 그쵸? 어디랑 어디에요? sad랑 had bought죠. 그쵸? 요렇게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나면 얘는 지금 뭐를 검토하라? 시제의 일치를 검토하라는 문제인 거죠. 그쵸? 루크가 말했던 게 언젠데? 과거였는데 그가 뭐 했었다고? 셔츠를 뭐 할 때 샀다? 세일할 때 샀다. 할인 판매할 때 샀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루크 said 쌍따옴표 Look said I 그렇죠. I bought the shirt on sale. 이렇게 무슨 시제로 바뀌겠어? 과거 시제로 바뀌겠죠. 쌍따옴표 안에 과거니까 말하던 시점에 과거니까 그게 또 과거를 만나요. 과거가 쌍따옴표 안에 과거가 주절에 과거를 만나니까 무슨 시제가 됐다? 헤드 그렇죠.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가 된 거 아무 틀린 곳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중학교죠? 중학교니까 이 과의 제목이 뭐라서? 일치, 그 다음에 화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보면 돼.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꺼번에 다 나온다 했죠. 어? 됐습니까? 지금이니까 요렇게만 보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 2번 Did you know the fact that Earth moves around the sun?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집중적으로 쳐다봐야 될 곳은 아무래도 1번 선택지 봤으니까 2번도 비슷한 냄새가 나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쳐다봐야 될 곳이 바로 뭐? Did you know랑 moves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언제 알고 있었니? 과거에 알고 있었니? 이 말이죠. 뭐 그 사실이죠.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한다는 사실. 그렇죠? 그래도 그래서 얘도 뭐 시제의 일치는 맞죠 문법적으로. 근데 시제 일치의 예외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 사실을 과거에 알고 있었냐고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종속절의 시제는 시제 일치의 예외가 아니라면 과거 또는 대과거라 해야 되죠. 하지만 팩트를 알고 있었냐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대시 뭐 하는 놈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됐습니까? 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니?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한다는 사실. 아무래도 갠 것 같아, 그치? 이때 8가지 대 중에 갠 것 같죠? 그쵸? 그 녀석인 것 같죠? 그쵸? 너는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갠 것 같으니까 뭐로 바꿨을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Eva learned that knowledge is power. 됐습니까? 그래서 에바가 무슨 여기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쳐다봐야 될 건 얘랑 얘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에바가 뭐 했어? 배웠었죠 과거에. 뭘 배웠어요?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지식이 힘이다 라는 걸 배웠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뭐라고 쓸까? 지금 얘가 틀린 거죠. 배웠던 게 과거인데 여기 과거 아니면 대과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시제 일치의 예외죠. 또 됐습니까? 자, 여기에 knowledge is power 에다가 밑줄 꺼놓고 뭐라고 쓸 것 같아요? 그렇죠. saying이죠. 이게 바로 속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지금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문법이 둘 다 시제 일치의 예외입니다. Eva learned that knowledge is power.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대시 나왔는데요. 이 대타고 이 대타고 또 비교도 우리 한번 해보면 재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Jessica said that she was cleaning her room then.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 계속해서 뭐 1, 2, 3, 몇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기를 쳐다봤으면, 그래서 여기서는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시카가 무슨 시제 말했어? 과거 시제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 그녀가 그녀의 방을 청소하고 있는 중이었었다고. 그렇죠? 언제? 그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제 쭉쭉쭉 해서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주절의 시제 과거, 그 다음에 이 속에 종속절에 있는 거 과거에 진행 중이었던 동작이니까 언제 무슨형? 과거 진행형으로 잘 표현했죠. 됐습니까? 자, 얘는 추가적인 학습을 뭐 할 거냐? 좀 이따가 쌍따옴표를 넣어보겠죠. 쌍따옴표에 있는 문장으로 바꿔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will learn that Einstein had discovered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유리가 뭐 했습니까? 배웠었죠? 네. 배웠던 거 뭔지요? 과거. 과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 했었다? 발견했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가 뭘까요? 특수 상대성 이론. 됐습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단어를 뭐 theory 하면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relativity 하면 상대성. 됐습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유리가 과거에 배웠는데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뭐 했다? 발견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재미없게 옆에다 써놨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를 한 건 Historical Fact죠. 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이게 아니고 어떻게 돼야 되겠다? Discover. 그렇죠. Discovered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되돌아가서 Did you know the fact that Earth moves around the sun? 너는 알고 있었냐? 무엇을? 사실을. 이거 뭐한 대시게? 관계대명사 대시라면 불완전해야 되죠. 그쵸? 그러면 Earth moves around the sun. 어디가 불완전하죠? 뭐 명사 빠진 자리가 어디죠?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란 말이야. 딱 뭐로 착각하기 쉽게 생겼어? 관계대명사로 착각하기 딱 쉽게 생겼어.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냐? 넌 알고 있었냐? 사실을.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한다라는 사실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는 절대로 뭐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로 바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곧 배우게 될 건데 뭐라고 배울 거냐? 얘를 보고 동격의 대시라고 해요. 동격의 대. 'I know the fact that Earth moves around the sun. So the fact is that Earth moves around the sun. 이거 사실 뭐한 대시냐? 이거 겉 만드는 대세 일종이에요. 진실은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한다라는 겉이다. 됐습니까? 이거 겉 만드는 대시야. 그래서 위치로 못 바꿨습니다. 생략은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Eva learned that knowledge is power. 이 that하고 이 that은 사실은 똑같은 that이야. 알겠습니까? 위치로 못 바꿨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나오는 Jessica said that she was cleaning the room then 할 때 이 that하고도 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2, 3, 4에 있는 that이 다 똑같은 겉 만드는 that들입니다. 생략할 수 있고 위치로 바꿨을 리는 없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4번은 그거 해보기로 했죠? 그쵸? 그러면 제시카가 뭐 했다? 세드 했다? 쉼표 쌍따옴표? 이거 뭐하냐? 그 다음 뭐라고 그럴래? I am.
아이고 옆으로 삐딱하게 놔뒀더니 안 그래도 못 치는데. Cleaning my room now. 됐습니까? 제시카가 말했다. 나 지금 방 청소 중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제시카가 말했다. 그녀가 그때는 방 청소하고 있는 중이었었다고. 됐습니까? 4번 같은 경우에 화법 전환도 해봤습니다. 간접 화법을 직접 화법으로 전환해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17번. 다음 문장을 직접 화법으로 바르게 바꾼 것을 묻고 있습니다. 쌍따옴표 바르게 넣은 거. Kate told me. 뭐, tell A, B 하고 싶은 모양이네요. B,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that은 당연히 겁맞는 대시겠죠. A에게 B를 말했다니까. Kate told me she was watering the flowers. Kate가 나한테 말했는데 그녀가 꽃에게 물 주고 있는 중이었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종속절의 특징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이라 합니까? 평서문이라 그러죠. 평서문의 화법 전환이죠. 그래서 Kate said to me I am watering the flowers.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틀렸네요. 게이트가 나는 꽃에 물 주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여기에 I am을 꽃에 물 주고 있는 사람이 케이트니까 she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am이라는 현재 시제는 현재가 told라는 과거를 만나니까 was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told me that he would be back the next day. 그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 그가 뭐 할 거라고? 돌아올 거라고. 언제? 다음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that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무슨 문? 또 평서문이죠. 됐습니까? 뭐 명령문이나 의문문이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he said to me I will be back tomorrow 해야 되겠죠. 난 내일 되돌아올 거야. 나 내일 되돌아올게 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제 또 다른 것들 보면 여기에 would가 will로 바뀌죠. 됐습니까? will이 told를 만나니까 would로 바뀐 거죠. 그럼 다시 would가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는 당시 그 시점으로 바뀌니까 would가 will로 바뀔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I asked the man not to park there. 딱 나왔죠. 문장이 달라졌죠. 여기에 ask는 ask a not to do 왔으니까 ask의 뜻은 요청하다가 되는 거죠. 나는 그 남자에게 요청했다. Not to park there. 거기에 뭐 하지 말라고? 주차하지 말라고. 그러면 직접 말할 땐 여기 주차하지 마세요 라고 무슨 문? 명령문 했겠죠. I said to the man don't park here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there가 here로 바뀌는 거. 거기에 주차하지 말라고 그 남자에게 말했었다 라는 말은 여기 주차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던 걸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Mr. Smith asked me if I knew the history of that tower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ask는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물어봤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스미스 씨가 나한테 물어봤어. 내가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그쵸? 뭐의 뭐를? 저 탑의 역사를. 대타워의 히스토리를. 너 저 탑에 관련된 역사 알고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지니까 너는 알고 있니? 라고 했겠죠? Mr. Smith said to me. 자, 여기에 이 녀석이 과거죠? 네. 그쵸? 그러면 과거가 쌍따옴표를 입으면 무슨 시제가 돼야 돼? 현재 시제가 돼야 되겠죠. Do you know the history of this tower?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뭐로 바뀌는 것도 잘 봐야 된다? 대시 this로 바뀌는 거. 이 탑 역사 알아? 라고 했겠죠. 대시 this로 바뀌는 것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Do you know the history of this tower? 오케이. X 표시 없는 게 지금까지 없네요. 5번. My wife said that she had lost her wedding ring the day before. 그래서 아내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아, 나한테 말한 건 아니네. 그냥 말했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뭐 했었었다? 잃어버렸었었다. 그녀의 결혼 반지를 언제? 그 전날. 그쵸? 그러면 나는 어제 잃어버렸다 했겠죠. 그쵸? 어제 잃어버렸으니까 쌍따옴표 안에 시제는
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my wife said I lost 과거 시제 맞습니까? 네. 그렇죠. My wedding ring. 그 다음에 the day before는 뭐로 바뀌는 게 당연하다? 네. 그렇죠. 그 전날은 어제로 바뀌어야 되겠죠. 어제 잃어버렸어. 쌍따옴표 안에 과거 시제니까 이 쌍따옴표 안에 과거 시제가 said를 만나면서 had lost라는 대각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요. T B는 없네. G S I 됐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었는데요. 결국은 이 문장은 뭐 Do you think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Do you think를 기준으로 하면 뭐 더하기 뭡니까? Do you think? 그렇죠. 첫 번째 문장은 Do you think고요. Do you think라는 물음표 문장 더하기 what? What? 그렇지. What did the student do at the senior center죠? What did the student do? What did they do네요? What did they do at the senior center?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하면 너는 생각하니 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뭐 그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곳이겠죠. 시니어 센터니까. 시니어 센터에서 무엇을 했었니? 걔들 뭐 했었어? 하고 너는 생각하니 를 합치다 보니까 만약에 do you know 였으면 어떻게 합쳐집니까? Do you know what the student did at the senior center가 됐겠죠. 됐습니까? did가 do 속에 들어가면 did가 되겠죠. What did they do를 what they did로 바꿔줘야 되겠죠. What they did. 그들이 뭐 했었다고 생각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8번 문제 주소는 간접 의문문 만들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좀 특수한 주절의 동사인 TBGSI가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서 어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슬슬 문법을 정리해야 되니까 아, 이 문법 문제는 문법 제목이 뭐다 라는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9번 어법상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라는 문장은 문제는 뭔가 뜯어고칠 데가 없는 걸 찾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A 5280을 어떻게 읽을까? 영어로 꿀먹은 벙어리들이죠. 5280이죠. 뭐라고요? 5280 또는 5280라고 읽기도 합니다. 1000 빼버리고 5280 또는 5280 됐습니까? 그래서 다 읽어보세요. 발음에 고쳐서 5,280 feet is a mile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 왜 R가 아니고 is다? 이거 앞에서 저 앞에서 비슷한 문제 뭐 나왔습니까? 2 days is a short time for me to finish the work. 기간이나 거리 명사는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도 안만 길어봤자 한 덩어리 취급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문장을 해석하면 5,280 feet는 1마일이다. 1피트는 보통 몇 센치쯤 됩니까? 한 피트가 발이잖아, 그치? 보통 30cm 정도 됩니다, 1피트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5280 곱하기 30cm가 1마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단위에 대한, 단위 환산에 대한 글이네요. 오케이. 뜯어고친 데가 있고요. 단위인데 복수 취급해서 틀렸었고요. 그 다음에 2번문, 아, B 뭐 발음이 고쳐서 읽어볼까요? Economics is about more than just money. 됐습니까? 그래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예요? 경제학은 단순히 돈에 대한 것 이상에 대한 것이다. 대한 이상하네. 그러니까 경제학은 단순히 돈에 대한 것 이상이야. 돈만 다루는 게 아니야. 사회 현상도 다루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economics s 붙여서 is가 돼야 되는 이유는 얘가 모순 명칭이기 때문에
과목명이기 때문이죠. 아, 예권 뭐 전부 다시 답이 있어갖고 재미가 없다. 오케이. 이쯤이면 됐을래요? 잠시만요. 아, 딱 올해 더 물어보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C입니다. 그래서 얘는 is로 바뀌어야 됐고요. 얘는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most of the dogs in town were barking.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쵸, 뭐 무지하게 막 이러고 있네요. 그쵸? 뭐 이러고 문장의 구조는 이렇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누가 뭐 한다? 그 동네에 있는 개들 중 대부분이 안만 길어봤자 they were barking.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짖고 있는 중이었다. 그 동네에 개들 중 대부분이 뭐 동네 개가 만약에 100마리 있다면 한 90마리 정도가 오오오오 하고 있었단 말이죠. 됐습니까? 뭐 개들 원래 짖으면 한꺼번에 짖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아파트에도 한 번씩 뭐 이렇게 막 개 키우는 집 있으면 뭐 같이 막 짖지 않던가요? 저 저쪽에 저 뭐야 저 골프장 근처에 옛날에 개가 있어가지고 새벽에 좀 짖는 소리 안 들리던가요? 요즘은 잘 안 들리더라. 오케이. 뭐 하여튼 얘들은 짖으면 같이 짖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D. She said that she had waited for the bus for 10 minutes. 얘는 어디에 우리가 이과의 제목이 그러니까 그쵸? 여기랑 여기를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무슨 시제에 말했었어요? 과거에 말했죠. 그쵸? 그녀가 언제 했던 과거보다 더 과거에 했던 일을 말한 거죠. 그녀가 뭐 했었었다? 기다렸었다. 뭐를? 버스를. 그쵸? 몇 분 동안? 10분 동안. 나 10분 동안이나 버스 기다렸었어. 라고 말했다.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she said 쉼표, 쌍따옴표, I. 그렇죠. 지금 쌍따옴표 안에, 그러니까 쌍따옴표 없을 때 had pp니까 쌍따옴표 안에 무슨 시제가 되면 되겠다. 그렇죠. I waited for the bus for 10 minutes. 뭐 조심해야 될 거 없네요. tomorrow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yesterday 같은 거 없으니까. I waited for the bus for 10 minutes.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E. My grandfather told me that a good medicine tastes bitter. Tasted bitter. 그래서 할배가 말했죠, 나한테. 그쵸? 뭔 말했어요? 좋은 약이 맛은 쓰다. 됐습니까? 좋은 약이 입에는 써. 됐습니까? 할아버지가 말한 건 뭐예요? saying이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된다? A good medicine 그쵸? taste bitter. 됐습니까? A good medicine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fact를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단다. 틀렸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거가 B하고 C하고 D였네요. 됐습니까? 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화법 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따옴표 위에 쌍따옴표 있고 밑에 쌍따옴표 없으니까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하라 그랬는데 직접 화법이 한번 읽어볼까요? Turn up the TV. 무슨 문? 명령문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tell A to do 기본 형태 쓰면 되겠고요. I said to my brother. 브라더한테 말했다. TV 좀 꺼라 라는 말은 어떻게 바꾸면 되겠다? I told my brother to turn up the TV. tell A to do 잘 썼죠. 쌍따옴표 안에 명령문이 tell A to do로 잘 바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쌍따옴표 안 쌍따옴표 바 I said to him you have to drive a car.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에 무슨 문이라 그럴까? 평소문이죠. 그렇죠. 평범한 문장 뭐 시키는 것도 아니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화법이 평소문인 거죠. 나는 그에게 말했다. You have to drive a car. 너는 자동차를 운전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you는 누가 되는 거야? he가 되는 거죠. 내가 그에게 말했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쌍따옴표 안에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이게 무슨 팩트입니까? 아니죠. 시제일체 예외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have to가 told 만나면 had to 되는 거 문제?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I told him that he had to drive a car.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가 자동차를 운전해야만 했었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is mother said to him, I'll tell you the truth. 그의 엄마가 그에게 말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무슨 문? 쌍따옴표 안에 또 형성문이죠. 여기에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His mother가 되는 거죠. 그쵸? 내가 말할 거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you는 누가 되는 거야? him으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his mother told him that she would tell him the truth. will이 뭐 된 거? 잘 됐다. will이 would 된 거. 이게 무슨 I will tell you the truth가 시제일치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죠. fact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진실을 말해줄 거야. 가 무슨 fact도 아니고 속담도 아니고 historical fact도 아니고요. 역사적 사실도 아니고요. 시제일치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죠. 어때요? 머리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게 좀 많죠? 이 파트는. 그렇죠? 하나씩 따져야 되는데 하나씩 천천히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his mother told him that she would tell him the truth.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Mark said to me, don't sing the song loud in the room. 그래서 마크가 나한테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어? 그 노래를 부르지 말아라. 어떻게 부르지 말아라? 시끄럽게 큰 소리로. 어디서? 방에서. 방에서 그 노래 좀 크게 부르지 마 라고. 무슨 문? 명령문인데 하지 말라 명령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Mark told me not to sing the song loud in the room. 하지 마라 명령문이니까 tell A not to do를 했어야죠. 이게 무슨 뭐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닌데 왜 to도 없는 걸 쓰고 있냐. 됐습니까? 계속해서 she said to me where did you go yesterday. 됐습니까? 그녀가 나한테 말했죠. 너 어제 어디 갔었니? 쌍따옴표 안에 무슨 문? 의문문이니까 무슨 문이 돼야 되겠다? 간접 의문문. 그녀가 나한테 말했으니까 여기에 you는 I로 바뀔 예정이죠. 내가 어디에 갔었는지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쌍따옴표 안에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니까 쌍따옴표를 벗으면 무슨 시제가 돼야 되겠다? 대과거 시제. 그러면 yesterday, 어제는 그 전날로 바꿔야 되겠죠? 그 전날이 영어로 뭐였더라? The day before. 됐습니까? She asked me where I had gone. 여기 had gone 잘 바뀌었죠? 그리고 where had I gone 안 하고 있죠? had I gone 하면 틀렸죠? where I had gone. 그 다음에 yesterday는 the day before. 틀린 곳이 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서술형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밑줄침 부분을 관로 안에 말로 바꿔서 문장을 다시 써라. 자, 일단 뭐 써있는 문장 그대로 볼까요? Some of the pumpkin pie is missing. 됐습니까? 자, Some of the pumpkin pie is missing 이란 문장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Some of the pumpkin pie is missing. 어머야. 다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장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호박 파이가 몇 개 있는데 한 개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없어졌다니까. 이거는 안 만기로봤자 테두리 몇 개? 한 개. is missing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파이 한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누가 쥐 파먹듯이 먹었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파이가 아니고 뭐로 바꿀 예정이니까 some of the pumpkin pies니까 파이 몇 개쯤 그릴까? 한 뭐 한 이 정도 그릴까? 됐습니까? 근데 요렇게 없어졌어. 됐습니까? 몇 개 없어진 거야? 두 개. 앞만 길어봤자 they are missing 이렇게 해야 되겠죠. some of the pumpkin pies are missing. 내가 분명히 다섯 개 구워놨는데 왜 두 개 없어진 거야? 그것들 어디 갔어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 선생님이 여러분들 보고 읽어보라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거 2번 예. 아 얘를 세게 읽습니까? 난 얘를 세게 읽으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쏘라!
as well as Bill wants to ride a camel around the desert잖아. 그쵸? 소라 as well as Bill wants to ride a camel around the desert죠. 됐습니까? 그러면 해석이 뭐예요 이거? 빌뿐만 아니라 소라도 뭐한다? 원한다. To ride a camel. 뭐 하는 것을? 낙타 타는 것을. 어디에서? 사막에서. 빌도 사막에서 낙타 타고 싶어 하는데 소라도 그렇게 하고 싶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뭐야 낙타 타고 싶어 하는 사람 몇 명이야? 두 명이지만 뭐를 주어로 친다? 그렇죠. 그래서 B as well as A라고 하라 그랬어. 됐습니까? 소라 아 B뿐만 아니라 소라도 낙타 타고 싶어 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원츠 온 게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누구한테 맞춘 거야? B 물론 B한테 맞춰도 원츠고 소라한테 맞춰도 원츠지만 지금은 뭐? 만약에 나뿐만 아니라 소라도 타고 싶다 였으면 문장이 어떻게 바뀌어? 소라 as well as I want to ride a camel around the desert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얘한테 맞춰줍니다. B as well as A는 B가 주인공이야. 물론 둘 다 동그라미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야지. 소라 as well as B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다 까먹었죠. 그렇죠. 뭐로 바꿨어? Not only Bill but also Sora 한테 맞추죠. Want to ride a camel 이렇게 가져. Not only A but also B 했어요.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얘한테 맞추죠. 그러니까 not only A but also B가 좀 더 쉬운 법이야. 동사랑 가까이 있는 녀석한테 맞춰주면 돼. 근데 얘를 as well as를 쓰면 멀리 있는 놈한테 동사를 맞춰줘야 됩니다. Sora as well as you want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중요한 문법이고요. 고등학교 때 중요하게 다뤄지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문제 내기 좋잖아요. 얘한테 맞춰줄 줄이야 이러면서 여기에 want 딱 써놓고 맞냐 틀리냐 많이 합니다. 여기에 I인데 빌 자리에 I 같은 써놓고 I want가 될 줄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자 근데 이제 뭐 똑같은 의미인데 둘 다 뭐 하고 싶어 한다니까 both Bill and Sora both Bill and Sora 쓰고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봐도 되니까 they want to ride a camel around the desert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oth Bill and Sora want to ride a camel around the desert. 어차피 전달하는 내용은 똑같은데요. 원래 써있던 문장 Sora as well as Bill은 Bill도 원하지만 Sora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걸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주어진 문장을 바꿨을 때 알맞은 말을 써라. 누가 더? He discovers what the prisoners가 escaped through the window. 그가 무슨 시제 발견합니까? 그렇죠. 현재 발견하죠. 프리즈너가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죄수라고 하면 되겠죠. 죄수. 죄수들이 무슨 시제에 뭐 했대요? 그렇죠. 과거 시제에 탈출했죠. 그렇습니까? 뭐를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그는 현재 발견합니다. 그 죄수들이 과거에 through the window, 창문을 통해서 탈출했었다는 사실을. 됐습니까? 자 여기 현재 시제니까 여기는 또 종속절의 시제는 지 하고 싶은 시제 head 플러스 pp 빼고 다 되죠. 내용에 따라 맞춰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가 he discovered로 바뀌었어. 그렇죠? 그럼 현재가 과거 됐으면 과거는 뭐가 돼야 되겠다? he discovered that the prisoners had escaped through the window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had escaped. 그래서 현재가 과거랑 있을 때는 현재 과거가 되는데 과거로 바뀌니까 대과거가 돼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Jenny tells me that the telescope was invented by Galileo. 딱 함정 문제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니가 뭐 무슨 시제 말합니까? 현재 시제 말하죠. 네. 그렇죠. 텔레스코프가 뭘까요? 텔레스코프가 뭔진 모르겠지만 was invented by Galileo래요. 그럼 텔레스코프는 당연히 뭐겠다? 망원경이죠. 갈릴레오는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 이자 물리학자죠. 그렇죠? 갤릴레오가 한 일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근데 이거 사실은 이거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은 아니에요. 됐습니까? 갤릴레오 이전에 인벤티드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됐습니까? 자 그럼 현재가 지금 뭐가 되고 있어서 과거가 되고 있으니까 The telescope had been invent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the telescope had been 지금 여기에 과거니까 과거가 현재랑 있을 땐 과거인데 과거가 과거를 만났으니까 무슨 시제? 대과거 시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기 때문에 그렇죠. historical fact죠. 뭐 여전히 무슨 시제? 그렇죠. was invented가 가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Okay, Jenny told me that the telescope was invented by Galileo. 그래서 B 문맥에 맞게 대화를 완성하래요. 됐습니까? Okay, 그래서 I wonder 어쩌고 저쩌고 됐습니까? 내가 궁금해하네요. 그렇죠? 뭐 점심 식사 밖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B의 반응이 Well, he doesn't. Ted eats lunch at school cafeteria. 그래서 글쎄 그는 무슨 시제 안 그런데요. 현재 안 그런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뭐한다. 테드가 뭐한다. 먹죠. What. 점심을. Where. 그렇죠. 학교 식당에서 학교 구내 식당에서 점심 먹는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he doesn't 부터 시작해서 Ted eats lunch at school cafeteria는 테드에 대한 habit이니까 fact 여기에 이제 fact 체크한 거죠. A가 그렇죠. 어떤 fact 누구에 대한 fact를 체크한 거야? 테드에 대한 fact. 그렇죠. 그러면 글쎄 그는 그러지 않아. 그는 학교 구내 식당에서 점심 먹어 였으면 얘가 말하면 내가 궁금한데 뭐가 궁금하겠어? 누가 테드가 어디에서 아웃사이드에서 무엇을 런치를 먹는지 아닌지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궁금하다. I wonder 테드가 먹는지 아닌지. It's fact 테드니까 무슨 시제? 그렇죠. If Ted eats lunch outside. 그러니까 I wonder if Ted eats lunch outside. 나는 테드가 그렇죠. 밖에서 외식하는지 점심을 외식하는지 아닌지 궁금해. Well, he doesn't. He Ted eats lunch. 예? 당연히 틀리죠. 여기에 내가 무슨 시제란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여기에 팩트 체크란 얘기를 왜 합니까? 됐습니까? 테드의 습관을 팩트 체크한 거죠. 밖에서 먹는 습관인지 아니면 학교 식당에서 먹는지 뭐 이게 선택할 수 있나? 어? 그래서 테드의 직업은 뭐겠다? 티처겠죠. 그렇잖아요. 쌤이니까 뭐 그렇죠? 선생님이가 학교 구내 식당에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약속이 생겨갖고 잠깐 밖에 나가서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학생이 나는 외식할 거야. 나는 구내 식당에서 안 먹을 거야. 이럽니까? 됐습니까? 계속해서 A하고 B가 또 대화합니다. Do you know what Sally is doing in the kitchen? 했더니 No, I don't know. 어쩌고저쩌고. 자, Do you know? 넌 뭐하니? 알고 있냐? 그렇죠? What Sally is doing? Sally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어디에서? 부엌에서. 됐습니까? 너는 알고 있니? 셀리가 뭐하고 있는지 부엌에서. 됐습니까? 그랬더니 No, I don't know 했죠. 그렇죠? 난 모르겠다. 그러면 뭘 모르겠다 했겠어? 셀리가 부엌에서 뭘 하고 있는지. 셀리 또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I don't know what she is doing in the kitchen. 됐습니까? What Sally is doing 해도 답은 맞겠죠. I don't know what Sally is doing.
Do you know what Sally is doing? 너 셀리 뭐 하는지 알아? I don't know what Sally is doing. 나 셀리가 뭐 하는지 몰라. 그쵸? B는 재밌죠. 똑같네요, 답이.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간접화법으로 문장으로 칼질하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는? 애는 누구한테? 피터에게 무엇을? 사서가 그에게 무슨 말을 했었는지를 뭐 해봤다? 물어봤다. 자, 여기서 이제 물어봤다부터 살피겠죠? 네. 뭘 살펴요? 시제. 그렇죠. 과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도서관 사서가 그에게 무슨 말을 했었는지는 당연히 무슨 시제가 돼야 될 예정이다. 그렇죠. 대과거가 돼야 되겠죠. 대과거에 있었던 일을 과거에 물어 과거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과거에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쪼물딱거려 볼까요? 너무 기니까. 됐습니까? 그 도서관 사서가 그에게 무슨 말을 했었니? 라고 직접 묻는 것부터 해볼까요? 됐습니까? 쌍따옴표 있는 버전부터 그 도서관 사서가 그에게 무슨 말을 했었니? 라고 직접 묻고 싶으면 What did the librarian 이때 할 만한 게 say죠. Say to 일단은 여기는 you겠죠. 직접 하고 보니까 What did the librarian say to you? 됐습니까? Talk to you. talk은 이상하다. What did the librarian 다 쓰지 뭐 say to you. 자, 얘를 이제 쌍따옴표 벗기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애니 뭐 했다? 했었다 whom? Peter 해놓고 이제 얘가 쌍따옴표 안에 과거인데 이 과거가 과거를 또 만나죠. 네. 그쵸? 그러면 what the librarian had said to him 해놓고 물음표 할지 쌍따옴표 할지는 주절을 살펴야죠. 네. 그래서 뭐 할래? 마침표 하면 되겠죠. Go and ask Peter what the librarian had said to him. 됐습니까? And ask Peter what the librarian had said to him. 무슨 말을 했었었는지를 과거에 물어봤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문장을 완성해라. 에릭과 제시가 대화를 합니다. 에릭이 제시한테 뭐라고 물어보래요? 뭐라고 물어봐요? Are you reading the detective novel now? 그렇죠. 디텍티브 노블이 뭘까요? 디텍티브 여러분 만나본 적 있는데 그새 또 까먹었죠? 탐정소설을 디텍티브 노블이라 하죠. 디텍티브 처음 봐요? 만나본 적 있습니다. 디텍티브 탐정. Are you reading the detective novel now? 너 그 탐정소설 지금 읽고 있어? Yes, it is very exciting. 엄청 재밌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에릭이 지금 물음표 했으니까 에릭이 제시한테 물어봤잖아. 그쵸? 여기 우리말로 먼저 써볼까? 뭐라고 쓸래? 누가? 그녀가. 그쵸? 언제부터 써볼까? 언제? 그렇죠. 그때 무엇을 그 탐정 소설을 그 다음 뭐라고 쓸까? 읽는 중이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죠. 그러니까 에릭이 제시에게 그녀가 그때 탐정 소설을 읽고 있는 중이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죠. 됐습니까? 자, 지금 이건 결국 이건 뭐야? 쌍따옴표죠. 쌍따옴표. 그쵸?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게 무슨 문이야? 의문문이고 의문사 없죠? 그쵸? 그리고 무슨 시제야 지금?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게 현재 진행형이 과거를 만나면 언제 무슨 형이 돼야 돼? 과거 진행형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Eric asked Jesse if she was reading the detective novel then.
Elegance Jesse, if she was reading the detective novel, then 그때 탐정 소설을 읽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제시가 told, 말했죠. 그렇죠, 에릭한테 쌍따옴표 안에 있는 부분, 그래, 그것이 어떻다? 신난다. 그렇죠, 그럼 쌍따옴표 벗긴 형태를 쓰면 그것이 매우 재미. 자, 여기에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가 told라는 과거를 만나면 무슨 시제가 돼야 되겠어? 그렇죠, 재미 있었다고. 됐습니까? 그것이 엄청 재밌었다고 말했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아까 전에 쌍따옴표는 의문문이었죠? 네. 이번에 쌍따옴표는 무슨 문이야? 평소문이죠? 그럼 관로하고 뭐 쓸까? That it was very excit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Jesse told Eric that it was the detective novel was very excit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6번, 7번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가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부터 보라 했죠. A, B가 알맞은 형태, 여기에 head라든지 또는 B의 weight, 아 way네요. way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쓰라라는 얘기고, 그럼 C는 뭐지? 뭐 여기 틀린 거 있다는 얘기인가? 두 문장이네. 두 문장인데 한 문장 하라는 거 알까? 아닐까? 그렇죠. 뻔하네요. 그렇습니까? 이 과의 제목이 그거니까 그거 하라고 했네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Did you know that the moon had 1/6 gravity of the earth? 하고 있죠. Gravity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중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Did you know? 너는 뭐 하고 있었냐? 알고 있었냐고 묻고 있죠. 과거에 알고 있었냐? 됐습니까? 그래서 달이 뭐 하고 있다? 갖고 있죠. 뭘 갖고 있어? 지구 중력의 6분의 1. 됐습니까? 너는 달이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란 걸 알고 있냐? 너는 어떤 팩트를 알고 있냐고 물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문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당연히 has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Did you know that the moon has 1/6 of gravity of the earth?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라는 팩트를 알고 있었니? 오케이,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장, every day weigh 6 times less on the moon. 무슨 소리겠어요? 자, 일단 weigh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뭐 여러분도 weight 알죠? weight, weight가 뭐예요? 무게. 무게라는 명사죠. 그럼 weigh는 무슨 뜻을 가진 뭐예요? 그렇죠, 무게가 얼마 나가다라는 특이한 뜻을 가진 동사죠.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거 수의 일치에서 every 뒤에는 every는 참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everything weighs 6 times less on the moon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everything weighs 6 times less, 6 times less가 뭘까? 6배 덜이라는 뜻이죠. 6배 덜 무게가 나간다. 모든 것이 6배 무게 덜 나간다. everything weighs 6 times less. less의 반대말 more죠. 뭐긴 뭐였어요. 그럼 주어를 주어가 아니고 on the moon이 아니고 on the earth였으면 문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지구에서는 모든 것이 6배 무게가 더 나간다 일 테니까 everything weighs 6 times more on the earth 이렇게 돼야 되겠죠. 6배 더, 6 times more, 6배 덜, 6 times less. 됐습니까? 온도는 달에서는 everything weighs 6 times less. 6배 무게가 덜 나간다. 잡아당기는 힘이 6분의 1이니까. 그쵸?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달로 가면 되겠죠. 그쵸? 달에 가서 저울 위에 딱 올라가면 기분 되게 좋아지겠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one woman weighs 120 pounds. 뭐라고? 120 pounds on earth. 어떤 여자 한 명이 지구에서 120파운드가 나간답니다.
120파운드, 120kg 아니니까 다행이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120파운드니까 파운드 단위의 눈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파운드 단위의 눈금은 킬로그램 단위의 눈금보다 촘촘할까? 성글까? 뭐라고? 촘촘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뭔 소리 한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갔어. 근데 파운드로 하니까 120이야. 그렇죠? 근데 뭐로 하면 킬로그램 사실 뭐 120까지 나가겠어.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킬로그램으로 하면 보통 뭐 한 이쯤 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계단을 그린다고 생각해 봐. 그렇죠? 여기다 계단을 그린다고 생각해 봐. 오른쪽 계단이 더 촘촘한 계단이야. 그렇죠. 여기가 촘촘하더라. 그러니까 파운드 저울의 눈금은 훨씬 더 촘촘하게 되어 있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Do you think how much 너는 생각하니 하고 How much does the same woman weigh on the moon? 그러니까 너는 생각하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끊기겠죠. The same woman 귀찮다. 안만 길어봤죠? She 됐습니까? How much does she weigh on the moon? 됐습니까? 그래서 달에서는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C 문제는 좋죠. 선생님 좋아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두 문장 하나로 합친 거 이제 할 차례고요. 해보면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How만 가면 안 되죠. How much라고 누구는 뭐하니? Do you는 think 하니? 가끔씩 보면 do you think를 뭐로 고쳐야 된다? you think로 고쳐야 된다는 애들이 있는데 주절을 왜 건드려? 종속절을 건드려야지. 됐습니까? How much do you think 한 다음에 이제 does가 way 속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How much do you think the same woman weighs on the moon? 됐습니까? 하고 물음표 할까 마침표 할까 라는 건 누구 쳐다보면 돼? 그쵸. 그게 뭔데? Do you think니까 당연히 물음표죠. How much do you think the same woman weighs? S 빼먹지 마시고요. does가 들어갔네요. weighs on the moon. How much가 앞에 있다는 거. How much do you think the same woman weighs on the moon? 됐습니까? 간접 의문문과 그 다음에 연결 주절의 동사가 TBGSI 멤버죠. 그래서 how much가 앞으로 날아가는 건 how much do you think? 얼마나 많다? How much라고 너는 생각하니? How much do you think? 됐습니까? 그럼 너는 뭐 할 줄 아니?를 물어본 거야 지금. 120 나누기 6 할 줄 아니죠? 됐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120 나누기 6 할 줄 아니? Right. She would weigh only 20 pounds there. There는 뭐 대신 왔어요? On the moon이죠. 달에서는 꼴랑 20파운드밖에 나가지 않아. 됐습니까? She could jump higher. 그녀가 뭐 할 수 있다? 더 높이 뛸 수 있다. Then she could on Earth. 그녀가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지구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이따가 여기에 왜 can이 아니고 could인지 좀 얘기해 줄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 왜 can이 아니고 could인지. 됐습니까? She could jump higher on the moon than she could on Earth. 그 다음에 A blue whale weighs 150 tons. 뭐라고요? Whale weighs 150 tons. 그렇죠. 뭐 흰 수염 고래입니다. 블루웨어. 흰 수염 고래는 150톤이 나갑니다. 팩트니까 현재 했죠. If a blue whale could go to the moon. 만약 흰 수염 고래가 뭐 할 수 있다면? 달에 갈 수 있다면 it would weigh just 25 tons. 꼴랑 25파운드 밖에 나가지 않을 텐데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왜 will이 아니고 would인지. 그쵸? 여기도 could가 있네요. If a blue whale can go to the moon이 아니고 could go to the moon이네요. 됐습니까? 네.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여기에 왜 could고 여기에 could고 왜 could고 여기 다 would지?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he would부터 시작해서 she would weigh only 20 pounds on the moon이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그녀가 거기에서 달에서는 꼴랑 20파운드 밖에 나가지 않을 텐데 그러고 있죠. 그쵸?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가 숨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선, 아, 얘 대어 빼고 여기에 얘들, 여기 문법이 바로 뭐다? 가정법 과거죠. 그쵸? 언제 사실이 아닌 거? 현재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할 때 쓰는 거죠. 신수영 구애가 달에 가겠어요? 그렇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만약 여기 이제 우리 한번 불씨를 살려야죠. 내가 만약 너라면이 뭐였더라? 내가 만약 너라면 이라는 표현. 내가 너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 너라면 이란 표현은 어떻게 했더라? If I were you. 그렇죠. 기억들 나시네요. If I were you. 됐습니까? 오케이. 희한하게 뭐도 안 써. was도 안 쓴다 했죠. If I were you. 만약 내가 너라면. 뭐 만약 내가 너라면. 뭐 만약 내가 새라면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내가 너한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점점점. 그러나 나는 새가 아니라서 너한테 날아갈 수가 없어 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라 했어요.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 시간은 애매하게 남네요. 늘 이거 풀고 나면 시간이 애매하게 남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놀 순 없죠. 오케이. 문제풀이 할 차례인가? 포커스 3? 네. 예.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페이지 넘버 13, 13쪽. 뭐 살아있네 어쩌고 저쩌고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새로운 것 중에 하나가 아참 그리고 뭐 형용사적 용법 조금 더 얘기하면 연결되는 문법이 관계사라 했어요. 관계사절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연결지점이 있고 투부정사 구고 관계대명사 절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중요하다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왜 중요하다 그랬냐면요, I'm to go there if the weather 이런 문장이 있다. To go there if the weather is fine. I'm to go there if the weather is fine tomorrow. 무슨 얘기하는 걸까? 만약 내일 if the weather is fine, 만약 내일 날씨가 좋다면 거기에 갈 것이다. 그렇죠. 여기 뭐가 생겼던 거다? I am going to go there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어요. 가 be to do 였습니다. be to do. be to do의 예문을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보여주진 못했네요. 혹시 내가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있을래요? 요새 뭐 블로그를 뭐 잘 안 한게 있을 수도 있겠다. 알았어, 놓을게. 이거 뭐 어떻게 좋아. 뭐 시덥다는 거 같네요. 에이씨, 거시 다 되는 것들이네. 보호네, 보호. 또 아니네, 아 진짜. 그것도 아니고. Be about to do 말고. Seem to do 말고. Seem to do가 나올 때는 아니잖아. 뭐 되게 많긴 많은데 뭐. 쓸데 있는 건 없네. 이것도 저 나중에 한번 정리해놔야 되겠다, 이것도.
뭐 물러라고 됐지? 만들어야지 뭐. 그럼 문제를 면제에서 조금 나올 테니까 보겠습니다. 난 너한테 할 말이 있대요. 그쵸? 그럼 나는 갖고 있는데 I have 뭘 갖고 있어요? Something. Something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something 다음에 말하다가 많은데 뭐 써야 되지 이거? Tell. To 그렇죠. Tell you 해야 되죠. 왜냐하면 tell you something 할 테니까. 그러니까 speak도 있고 say도 있고 talk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 tell이냐? Tell A, B를 만들 수 있으니까.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유튜브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찾지 마, 찾지 마. 됐습니까?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그 다음에 뭐 하필이면 또 뭐 앉을 의자가 필요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I need a chair to sit on the chair니까 to sit on the chair니까 살아있네죠. 살아있네. 그 다음에 하필이면 돌봐야 할 아이들이 없네요. 됐습니까? They have no children. 그렇죠? They have no children. Children인데 뭐 해야 할? To take care of네요. To look after, to care for. They have no children to take care of. 됐습니까? 그러면 얘들이 전부 다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연결된 문법으로 전환해 보면 I have something. I have something that I have to tell you. I have something that I have to tell. I should tell you. 이런 걸 바꿀 수 있겠죠. 내가 너에게 해야만 하는 something을 have 가지고 있다. I have something that I have to tell you. I should tell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needed야. Needed. 동사가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불을 딱딱딱 켜주세요. I needed a chair. 그렇죠. 여기 온 쳐다보고 마음 놓고 that I needed라 했으니까 could sit on 하면 되겠죠. I needed a chair that I could sit on. 내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필요했다. I needed a chair to sit on. I needed a chair that I could sit on. 나 오늘 꼴도 보기 싫은데? 알았어. 그러면 온 지워. 그러면 that 대신에 뭐? Where 됐습니까? On which 또는 where죠. I needed a chair where I could sit. 그 다음에 they have야. They have. They have. 그럼 they have no children that they should take care of. 됐습니까? That they should take care of. They have no children that they should take care of. 그들이 돌봐야만 하는 children이 없다. They have no children that they should have should take care of.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be to do의 용법을 이용해서 완성하라. You must not smoke in the library 하고 있죠. You must not smoke. 너는 도서관에서 담배 피면 안 돼. 미쳤나 이놈이. 됐습니까? 그러면 you 뭘까요? You aren't. 그렇죠. You aren't 하자 그래. You aren't to smoke in the library. You aren't to smoke. 됐습니까? 오케이. 이 경우에는 you aren't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위에 안 나왔는데 you aren't 뒤에 생략된 말이 you aren't allowed to smoke죠. You aren't allowed. 너는 뭐 받지 못했다? 허가 받지 못했다. 허락 받지 못했다. ALLOWED입니다. You aren't allowed to smoke. You aren't to smoke. You aren't allowed to smoke. You must not smoke. ALLOWED. 오케이. 그 다음에 너무 쉬운 게 나왔네요. The president is going to speak on TV tonight. 대통령이 오늘 밤에 TV에서 연설할 계획이다. 연설할 것이다니까. The president
is to speak on TV tonight. Is to speak. 그러니까 비투두는 어떤 놈이 만든 거라고? 게을러 터진 놈이. 됐습니까? Okay, she thought that she was destined for her husband. 됐습니까? 그녀가 뭐 했다? 생각했다. That he was destined. 그가 뭐 했다? 운명이었다. 그쵸? 뭐 할 운명? Okay, 이거 지금 문제가 좀 이상해요. Destined for? 어쨌든 뭐 답은 뭘 것 같아요? She thought he, that he was to. Okay, 이거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 여기 destined for her husband가 아니고요. 여기 for 대신에 뭐가 와 있었냐면요. He was destined 하자. She thought that he was destined to be가 와야 돼요. She thought that he was destined to be her husband. 이렇게 돼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Okay. For를 to be로 바꾸고요. She thought that he was destined to be her husband를 무슨 얘기냐? 그녀가 생각했었어. 무슨 생각하냐면 그가 뭐였다? 운명이었다. 뭐 될 운명? 그녀의 남편이 될 운명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녀는 어떤 남자가 그녀의 자신의 남편이 될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아, 저 사람 내 남편이 될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be destined to do 해야 되고요. To be her husband 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she thought that he was to be her husband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variety of가 뭔 뜻이지? 어, 다양한이죠. 다양한. 그렇죠? 다양한이니까 같은 말은 뭐든가요? 그렇죠. various죠. We can see various paintings in the gallery. 다양한 그림들을 볼 수가 있다. 갤러리에서, 미술관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1차적으로 이 캔이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야? 능력 또는 가능성이죠. 그쵸? 그러니까 we are able to see겠죠. 첫 단계는. 근데 we are able to see에 신동의가 나타나서 뭐 주세요? We are to see a variety of paintings, a variety of paintings in the gallery. We are to see. We are able to see. 우리 볼 수 있어. We are to see. We are able to see. 여기에는 able이 생략됐죠.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다? 여기에 destined가 생략됐죠. He was destined to be. 됐습니까? Destined to be. 뭐뭐 할 운명이다. Be destined to do. 그 다음에 if you want to pass the test, you must study harder. 됐습니까? 만약 네가 뭐 하고 싶다면, 시험을 통과하고 싶다면 you must study harder. 너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네가 여기에 want to 해도 되고요. If you 일단 intend to pass 해도 돼. If you intend to pass, intend 뭐 하다? intend입니다. intend to do 뭐뭐 할 의도다. 뭐뭐 할 의도이다 라는 말은 뭐뭐 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If you intend to pass the test, if you want to pass the test, intend to do.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if you are to pass the test 하면 되겠죠. If you are to pass the test, if you are to pass the test, if you,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생겼냐, if you are intend, 여기에 PP형 와야 될 테니까 intended겠죠. If you are be intended to do, intend to do 같은 뜻입니다. 뭐뭐 할 의도다. If you are intended to pass the test, if you intend to pass the test, if you want to pass the test, 뭐뭐 할 의도라면.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무엇을? 먹을 스푼을 뭐 했다? 필요로 했었다. 시제 과거니까 누가 다? 에이미가. 그렇죠. 에이미가 needed 했대죠. needed what? 스푼. 스푼. 스푼은 스푼인데 뭐 할? to eat with.
살아있네 해보란 말이죠. 니디도 쳐다봤죠? 네. 하는 순간 뭐 하자는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습니까? 에이미 니디도 어스푼 뭐 쉬 니디도 쳐다봤으니까 쿠드 잇 윗인데 전치사 있으니까 그냥 대시나 위치하면 되겠죠. 에이미 니디도 어스푼 that she could eat with. 에이미 니디도 어스푼 to eat with. 됐습니까? Are you following me? 오케이. 정리하셔야죠, 이제. 투부정사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일은 이제는 없습니다. 마무리예요, 마무리.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 이거 투부정사 형사의 문법인데, 이게 뭐, 전치사의 뭐 꾸밈을 받고 있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사용되어야 될 테니까, 뭐, 여기 전치사 위시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냥. 그것도 기네요.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언제? 오후 3시에 누구를 만날 예정이다? 그를 만날 예정이다. 맞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We are going to meet him at 3pm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We are going to meet him at 3p.m 맞습니까? We are going to meet him at 3pm. 근데 이 과에서 배운 게 그거니까 어떻게 표현해라? We are to meet him at 3pm. We are to meet him. 우리 만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 6중 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네요.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학습을 하셨나요? 이렇게 수고도 하셨습니다.